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있는 성주 IC 인근 접근성 좋은 위치에 있는 힐링 황토 주택 신축입니다. 완공을 다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성주 관내에서는 제일 오래되고 건축 우리 하시는데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 지은 황토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에 우리 황토주택 깔끔하게 또 야무지게 튼튼하게 잘 지은 우리 황토주택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길을 타고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낡은 창고가 있거든요. 창고에서 바로 좌회전하면은 오늘 신축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자, 들어와서 정면에 이제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이고요. 좌측편에는 지금 동해관이 있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황토 전원주택 외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자, 우리 집 구조는 경량 철골 판넬에 내부는 황토 벽돌로 마감 처리했고요. 외부는 포인트 그리고 차만 요새 인기 있는 벽돌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얕은 벽체 두께가 약 40cm 정도 더 두꺼우면 두꺼웠지 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단열, 단냉이 잘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저 대표님이 집을 정말로 잘 짓습니다. 꼼꼼하니 좀 전에 제가 또 내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찍찍 소리가 하나 안 납니다. 정말로 문 틈 또 벽체 이런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건축을 하셨는 것 같고요. 외부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얀 펜슬이 처져가 있잖아요. 도마 줄 하나 안 틀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건축 경력이 있으시니까 집도 잘 짓는다. 깔끔하죠, 집. 자, 이제 대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텃밭이에요, 텃밭. 외부에 지금 수도가 한두 군데 정도 빼져가 있네.
자, 나무대문을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집은 보니까 베란다가 밖에서는 출입을 못해요. 안에서 거실 창문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외부인들이 침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놓은 것 같네요.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가로등도 지금 보니까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이 지금 불을 켜면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불을 켜면은 밖이 환해요. 그래서 방범에 취약한 부분도 다 커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상수도 인입되어져 있고 수도 하나 빼놨습니다. 자, 이건 정화조. 정화조 묻혀져 있고요. 그 다음 상수도 요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가스. 가스레인지용 가스통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일러실이 되겠다, 그죠? 지금 가스 보일러인지 기름 보일러인지 그거는 나중에, 아, 가스 보일러네. 요 배관이 지금 다 돼가 있잖아, 그죠? 저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배관이 다 돼가 있네. 가스 보일러 나중에 설치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텃밭입니다. 텃밭에 또 물 주기 좋으라고 이렇게 수도 또 하나 빼놨네. 흐흐, 참. 그 외부에 지금 수도가 두 군데 정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잔디밭. 작은 잔디밭. 소나무. 디딤돌. 자, 여기도 나중에 뭘 심기면 되겠다. 꽃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가 심으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나중에 먹거리 텃밭 하면 될 것 같고. 자, 외부 한 바퀴 탁 돌았습니다. 튼튼하게 잘 지었다. 저 천장도 전부 흰옷기로 다 해가 마무리 다 했네. 자, 일단 외부는 다 봤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지었다. 자, 우리 고급 황토주택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바로 좌측편에 신발장, 키 큰 신발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은 조금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요 센서 등이 불이 안 오나 나중에는 오겠죠. 자, 일단 현관을 거쳐서 슬라이딩 도어를 알았어. 자, 슬라이딩 도어를 거쳐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청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와서 바로 손님 거실 화장실입니다. 자, 깨끗합니다. 어저께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지금은 거실 화장실을 보고 계십니다. 해바라기 샤워 부스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대, 그 다음에 조화변기, 그리고 저 비대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설치되어져 있고요. 상부장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실 화장실을 먼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우측편에 작은 방입니다. 건너방입니다. 건너방. 벽체 두께가 한 4-50cm는 돼 보이는 것 같다. 깔끔합니다. 황토 벽돌로 실내 마감 처리했고, 천정은 흰옥기 편백나무로 천정 마감을 했습니다. LED 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림 창문으로, 예림 샤시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 두께가 엄청납니다. 이거 한 밤, 두 밤. 한 40cm 정도 돼 보입니다. 40cm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벽체 두께가 대단합니다. 자, 이중 창으로 되어진 예림 창문 설치했습니다. 자, 지금은 작은 방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우리 사장님께서 강조를 하시는데, 요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강화마루하고 강마루하고 차이점은, 강마루는 나무 재질로 해서 만든 진짜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강마루를 마감 처리했어요. 강화마루 아닙니다. 강화마루는 FRP 성분으로 해서 만든 건데요.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차피 황토주택에 최고 어울리는 강화마루를 했는 게 아니고 강마루를 했습니다. 건강에 좋으라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강마루로 설치를 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문은 창령 어울린 문을 설치했습니다. 자, 작은 방을 봤습니다. 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샹데릴라, 포인트 등, 그리고 한옥풍의 각진 천정으로 거실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거실입니다. 값비싼 샹데릴라 등을 설치했습니다. 자, 거실을 봤습니다. 바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강마루로 설치했다는 것, 황토 벽돌하고 어울리는 그런 힐링에 좋은, 건강에 좋은 바닥 마감처리를 했다 하는 것 강조합니다. 자, 거실 봤고요. 그 다음 여기는 주방방입니다. 따로 문은 안 달았지만은 따로 있다고 보시지 마시고 거실하고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형의 주방입니다. 3구짜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져 있고요. 후드, 하측과 후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창문은 예림 창문으로 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자형의 싱크대입니다. 싱크대는 3구장은 안 달았습니다. 이 창문 때문에 개방감이 좋잖아요, 그죠? 뒤쪽에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3구장은 일부러 안 달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등이 있는데 이 바람이 또 이제 식탁을 놓을 자리겠죠, 그죠? 자, 지금 주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주방 옆에, 주방 좌측편에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수납장을 멋지게 넣어놨습니다. 자, 뭐 전자레인지 밥통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깔끔하네. 자, 여기 주방에 싱크대에 상부장이 없는 대신에 이쪽으로 우리 저 사장님께서 수납장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방을 보셨고요. 자, 거실 봤고요. 그 다음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에는 맨 옆 방도 있지만은 수문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옷방입니다. 옷방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새 뭐 골프나 뭐 낚시, 등산 이런 걸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옷방도 옆에 바로 안방에 붙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황토 100% 우리 한국 자연산 100% 황토 벽돌로 벽체 마감을 했다는 거. 편백항이 참 좋습니다. 천장에는 편백, 황토에서 나오는 자연 100% 황토 물질로 힐링 되는 그런 신축 전원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방 화장실을 보고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보통 보면 좁은데 우리 집은 특별하게 안방 화장실이나 거실 화장실이나 크기가 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 좀 더 커 보여요. 특이하게 보통 보면 안방 화장실은 좀 작게 만드는데 우리 집은 지금 보니까 사장님께서 화장실을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좋네. 자, 상부장이 보이고 있고요. 자, 안방을 봤습니다. 안방 화장실, 그 다음에 안방 옷방입니다. 옷방 침대하고 협탁만 하나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붙박이장은 여 안에다가 붙박이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이제 붙박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또 그 옷방처럼 뭐 이런 수납 공간 그 플라스틱으로 재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설치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침대하고 협탁만 하나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힐링 공간, 힐링 전원주택 실내는 봤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 주택은 베란다는 지금 외부에서 바로 못 들어옵니다. 안에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외부에 사람들 올라오지 말라고, 프라이버시 침해 받는다고
지금 저기 공간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 베란다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주방이고요. 지금 제가 그 손짓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옷방도 있고요. 안방 화장실이 있고요.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거실에 저쪽편에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 이 부분은 이제 거실 화장실, 손님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외부에 나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외부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황토 주택은 대지 면적이 89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29평이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저 달아내는 부분 있죠. 저 부분이 약 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2평 정도 건축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고요. 좌향은 남향으로 지금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햇빛이 항상 잘 들어온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뒷손 될 것도 없고 뒷돈 들 것도 없고 깔끔하게 잘 지은 황토주택. 이곳에서부터 이제 성주 읍내까지는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성주 아시는 바로입니다. 성주 아시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고속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성서, 대구 성서 같은 경우에는 한 35분 정도 걸리거든요.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래 보면 됩니다. 바로 올리면 4차선이에요. 바로 앞에 4차선이기 때문에 접근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서울까지는 한 3시간 40분, 50분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노부부 힐링주택으로 안성맞춤인 오늘 신축주택입니다. 깔끔하게 뒷돈 들 거 없는 그런 깔끔한 힐링 전원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감면 옥성리에 있는 신축 황토 전원주택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잘 짓다. Thank you.